이만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시죠? 치킨 맛있으세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편향하는데 큰 은혜가 있네요. 부회장으로 처음 일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긴장돼요. 지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돼요. 잘 됐습니다. 순간이 지금 거의 밖으로 나왔어요. 아까 어떠셨나요? 솔라리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심플이 진짜 좋죠. 오빠 나 진짜 좋았어. 아, 너무 좋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으니 날 도와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없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려달라 하나님 정말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잘 갖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따른다라는 하나님을 자꾸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참여 축하드립니다!
차.